가장 최근에 나온 유진투자증권의 로봇 관련 리포트예요. 7월 5일날 나왔네요. 진격의 로봇이라고 제목을 달았고 한번 찾아보세요. 천천히 읽어보시고, 왜냐면은 시장에서 에너지가 없던 섹터의 로봇 관련주가 크게 이미지를 한번 펼쳐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는 두산 로보틱스에 상장이 대기 중이고 그에 따른 에너지가 배경에 깔려있고, 금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또 로봇 소식이 추가되면서 이쪽 에너지를 들어올렸으니까 쭉 로봇에 관련된 산업적인 내용 쭉 읽어보시고, 이 안에 들어있는 로봇 관련 섹터의 종목군들 이외에 전체적인 다른 종목군들도 에너지가 상방으로 조금씩 조금씩 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당장 하루에 상한가 가서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에너지보다는 로봇 관련주의 시장에 움직임이 한번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몽당님, 안녕하세요. 밸런스 티 입고 계시네요. 이거 100억 대학 2기 티셔츠입니다. 오. 버건디 색깔로 예쁘게 나왔죠? 1기는 권색이었는데 2기는 색깔 다르게 해서 다시 한번 티를 맞춰봤어요. 어제 100억 대학 모임을 처음 가졌기 때문에 안 오신 분들은 택배로, 오신 분들은 직접 받아가셨는데요. 빨간 옷 입고 장이 안 좋을 때는 힘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표는 별게 없었어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2,556 마감했는데요. 퍼센트로는 마이너스 0.19% 하락해서 큰 에너지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코스닥은 0.50%의 상승 마감했고요. 그러면 대금 쪽에서는 외인들이 코스닥을 4,400억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근래 들어서 4,000억대 정도는 매수했던 에너지가 없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이게 좀 특이점인 것 같고, 코스닥을 시총을 정렬을 했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상한가, 포스코 DX, 메지온, 케오진, 클래시스 이런 순서인데, 전반적으로 안 보이던 로봇 관련주가 금일 강력하게 올라왔고요. 그다음에는 피부 미용, 원래 좋았던 피부 미용이 여전히 가고 있고, 반도체 주식도 전반적으로 양선을 보이면서 마감하는 하루였습니다. 가장 큰 특이점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오후장 들어서 비만 치료제 관련 섹터의 순간적인 하락이 한번 동시다발적으로 AI 반도체까지 영향을 같이 주면서 빠지는 모습이 보였고, 하나의 특징은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상승에 따른 로봇 관련주의 부각이었습니다. 지수는 고만고만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0.5% 상승으로 928 마감하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부로 8월달이 끝났기 때문에 월간 정렬을 하면 8월의 봉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일단 8월의 종가는 마이너스 2.9%네요. 그럼 8월달 내내 지수는 마이너스 2.9% 하락했습니다. 이제 여 옆에 9월달에 봉이 이렇게 생기는 건데요. 9월달 들으면은 시장에 대한 이미지, 과거의 데이터로는 좀 9월달, 10월달을 항상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뭐 계속 반복된다는 건 아니지만 과거의 시장에 충격이 왔던 달들을 봤을 때는 9월달, 10월달 정도가 그런 데이터가 그나마 좀 빈번하게 생긴 이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월 달의 마지막은 2.9% 하락. 코스닥은 결론은 마이너스 0.81% 하락 마감했고, 봉행 모습은 이렇게 끝났네요. 시장 데이터로 보면은 다우존스랑 코스피랑 비교하면 코스피는 122선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올라온 케이스로 시장의 에너지를 좀 보여줬고, 다우존스는 62선에서 올라가는 모습, 그 다음 나스닥과 코스닥을 비교하면은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에너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은 마감은 뭐 2%, 뭐 0.몇% 양시장이 마감을 했지만, 9월달의 움직임은 여기서 급격하게 위로 올라간다거나 이런 모습은 아직까지 데이터상으로는 나오고 있지 않죠. 조금 주의하면서, 왜냐면 9월달부터 당장 내일부터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9월 13일 날 미국의 CPI 발표, 9월 19일, 20일 FOMC 이렇게 단계적으로 있으니까, 시장 데이터가 금리를 못 올리는 환경으로 나오는데도 만약에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되면 주의를 요해야겠죠. 원칙은 고용지표가 떨어져서 나와 더 이상 금리 못 올리겠네 하고 기술주가 환호하는 이게 원칙이라면, 고용지표가 또 떨어져서 나오는데 시장이 더 이상 등락을 못한다 하면은 조금 주의를 하고 있으면 되겠죠. 삼성전자 보합 마감, 엔솔, 하이닉스는 2%대의 움직임이 조금 있었네요. 그래도 조용한 소강 상태였고 전반적으로 조용했습니다. 정렬을 해보고, JB금융지주가 코스피 200 안에서 7%의 강력한 에너지를 한번 올려줬네요. KB금융이 금융업종, 특히나 은행, 보험, 증권을 비롯한 금융업종의 시가총액
1등 주식인데 KB금융을 봐도 은행주는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금융업종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JB금융지주나 BNK금융지주처럼 지방은행들도 조금씩 매기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은행주는 배당에 관련된 이미지가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더 선제적으로 지금 나오는 것인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시장 한켠에서는 배당에 관련된 선제적인 이 포지션에 따른 움직임 이외에 여전히 금융업종의 현재 여러 가지 소식들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미리미리 80년대 초생들을 지금 사표를 받고 있대요. 옛날로 치면 명예퇴직 같은 느낌으로. 근데 80년대 초면 거의 40대 초반 라인인데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거죠. 그런 소식도 있고, 그 다음에 파이낸싱 했던 물건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충당금이 올라오고 있는 구조들,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긴 한데 시장 데이터는 여전히 잘 가고 있네요. 그럴 땐 데이터를 믿어야죠. 그냥 하나생명, 보험, CJ, 일진아이솔루스, 전반적으로 금융권의 두 개가 오늘 금일은 가장 많이 움직였네요. KB금융도 여기 있고, 거꾸로 돌리면 한전기술이 8% 하락, 외인기관 양매도 나왔네요. 원전 관련주, CS윈드 추세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풍력 이야기하면서 저번인가요? 풍력은 다른 거 지금 이런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풍력도 짓는 거, 그러니까 짓는 산업은 가장 압박을 많이 받는 게 인건비도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하는 게 수익성을 악화시키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일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한솔케미칼 중장기 깨지고 기조대로 계속 하락막 하면서 개인의 수급만 늘고 있어서 쉽사리 선택을 못하는 환경. 엔지니어링, 건설, 고려아연 고만고만합니다. 오늘의 특징은 금융주가 셌다. 거래대금 보겠습니다. 자, 거래대금 조회를 했을 때 에코프로가 0.72% 상승해서 그대로 그 순서를 유지하고 있네요. 특이점은 주가는 제자리 걸음을 붙이면서 외인의 지분을 늘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특징이네요. 지수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지수에 추가 편입될 에너지가 이런 수급으로 나타나고 있는 형국으로 보입니다. 좀 상이해요. 다른 2차전지 관련주의 포스코 퓨처엠이나 다른 종목들은 개인의 지분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에코프로만 외인의 지분이 올라오고 있는 건 아무래도 글로벌 지수 편입에 따른 선제적인 움직임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DX, 옛날 이름이 포스코 ICT, 그 다음 뭐 코스피 이전 이런 이미지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포스코 DX에서 ICT에서 원래 하던 일이 스마트 팩토리 라인이었어요. 그러면 포스코 그룹이 뭐 2차전지를 하든 철강을 하든 로봇 관련 자동화 설비를 궁극적으로 계속 교체해 나간다면 얘네가 해야겠죠. 그렇죠? 포스코 DX가 그 역할을 하는 거고 오늘의 상승 16% 안에는 아무래도 로봇 관련주의 영향도 일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그러면 삼성전자 위에 2차전지 내에 하나, 포스코 그룹, 자동화 설비 하나. 얘는 2차전지 전반적인 동반이 아니니까 개별적인 상황이면 글로벌 지수 편입. 포스코 DX도 동반이 아니니까 개별적인 상황, 하나는 코스피 이전, 하나는 로봇.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바로 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일단 상한가를 갔는데 앞에 고점을 한 방에 돌파하는 상한가, 강력한 상한가가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상한가 때문에 조용했던 로봇 관련주가 움직이는 하루였습니다. 자, 가장 최근에 나온 유진투자증권의 로봇 관련 리포트예요. 7월 5일날 나왔네요. 진격의 로봇이라고 제목을 달았고 한번 찾아보세요. 천천히 읽어보시고, 왜냐면은 시장에서 에너지가 없던 섹터의 로봇 관련주가 크게 이미지를 한번 펼쳐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는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 대기 중이고 그에 따른 에너지가 배경이 깔려있고 금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또 로봇 소식이 추가되면서 이쪽 에너지를 들어올렸으니까 쭉 로봇에 관련된 산업적인 내용 쭉 읽어보시고 이 안에 들어있는 로봇 관련 섹터의 종목군들 이외에 전체적인 다른 종목군들도 에너지가 상방으로 조금씩 조금씩 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당장 하루에 상한가 가서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에너지보다는 로봇 관련주의 시장의 움직임이 한번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2%, 엔솔 이 정도였네요. 그 다음 상승률 탑 30시장 첫 번째 3기 EV는 권리락 써있고 점으로 붙었죠. 무상증자 권리락 나온 날이었어요. 개별적인 모습이 나왔던 거고요. 이게 뭐 기준이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의 로봇 소식과 함께 상한가.
요것도 재밌네요. 동신건설. 건설업종으로 지금 상가 갈 수 있는 환경 아니고요. 개인만 왕창 샀습니다. 그러면 과거 이력을 따져봐야 되는데 동신건설은 건설사가 안동에 소재했다는 이유로 이재명 관련주에 이력을 띄고 있는 종목이에요. 금일 이재명 당대표가 무기한 단식인가 들어갔죠? 그런 소식이 영향인 건지 개별적인 움직임이 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정치로 보면 될 것 같고요. 티라이오텍은 로봇 보면 되겠죠? 로봇 관련 움직임, 그 다음에 최근의 트렌드인 신규 상장주의 바이오 섹터의 당겨짐, 요 두 종목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계속 당겨지고 있고요. 체시스도 갑자기, 얘는 자동차 부품이랑 동물용 의약품 사업자인데 상한가 갈 이유는 그 둘 사이의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외에 테마적 느낌으로 얘를 해석했을 때는 임원들이 뭐 서울대 동문이다, 임원 중에 뭐 콜롬비아대에 동문이 있다 라는 식의 해석으로 한동훈 관련주로 부각받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오른 동신건설과 여덟 번째 오른 체시스를 두 개를 묶어서 생각하면 정치 관련주가 붙었다고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다. RS 오토메이션 로봇 관련주고요. 그 다음 눈에 띄는 건 뉴로메카 로봇 관련주, 포스코 DX, 그 다음 메지온. 보통은 9월달, 10월달에 바이오 업종 관련 데이터가 좀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메지온이라는 종목부터 해서 몇몇 종목군들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어요. 바이오 섹터에서. 지금까지는 AI 바이오부터 시작한 여러 가지 비만 치료제의 움직임이 매기를 이끌었다면 천천히 뒤를 신약 개발 라인에서 차트가 살아있는 애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회라든지 이런 일정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 노을도 이미지는 한동훈 관련주입니다. TPC 로봇 관련주고요. 인벤티지랩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데 이 윗꼬리가 장난이 아니었죠? 이게 오후장 들어서 이런 식으로 쏟아졌거든요. 여기다가 펩트론을 대입을 해보면 펩트론을 갑자기 13%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몸통을 쭉 보이면서 올라 내려쳤기 때문에 분봉으로 보면 그냥 스트레이트였어요. 하면서 이렇게 움직인 건데 비만 치료제부터 AI 반도체까지 이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한번 빠졌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매매 수급적인 상황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보니까 무조건 한쪽이 다 팔았다 이런 분위기도 아니고 다 상의했어요. 수급 상황은. 그래서 그냥 생각하기에 특정한 종목이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면서 그와 관련된 섹터를 같이 한번 동시에 눌러버렸고 그와 동시에 움직였던 주위의 AI 반도체 라인도 자극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단편적인 상황으로 전체 에너지가 상세가 돼서 끝났다고 보기에는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죠. 한번 체크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그 정도의 움직임입니다. 뷰노도 오늘 9% 마감하긴 했지만 여기도 윗꼬리가 이렇게 영향을 줬던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영향을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시간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끌어왔던 AI 진단 솔루션 비만 치료제에서 퉁 매기가 없던 로봇에서 탁 그러면 오늘 우리는 로봇 관련주 다시 체크해놔야겠죠. 그 정도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조용했던 SPG도 8%. 여기도 쌍끌이가 나왔네요. 그래서 테마가 한번 쑥 돌면서 쭉 끌어당겼던 걸 일부 차익을 냈나 보다. 그리고 조용했던 게 일정이 다가오니까 조금 강해지나 보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오늘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8월에 31일이었는데요. 갑자기 목요일 날 장마감을 하게 됐는데 100% 시장을 해석할 수 있는 건 뭔가 데이터가 나왔을 때예요. 근데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도 우리가 뭐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는 추측은 가능하지만 그 추측에 대해서 우리가 갑자기 보유하고 있는 포트를 갑자기 아주 많이 매도를 한다거나 이렇게 빈번하게 반응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확인하고 움직이는 게 훨씬 더 과거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많이 생기는 날이긴 했어요. 왜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한쪽 섹터가 빠졌지? 하지만 그 궁금증에 대한 것들을 접어두고 그에 대한 궁금증의 노력을 로봇 섹터에다가 조금 공부하는 데 힘을 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장은 순환하는 거니까요. 8월이 다 갔고 9월달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저희는 내일부터 부산으로 달려가서 부산 강연회를 이제 대표님을 보필하고 하게 되는데요. 부산 강연회 가서 힘도 많이 받고 좋은 소식 많이 전달해 드리고 9월달 다시 또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8월달 수고 많이 하셨고 9월달은 더 화이팅 하자는 의미로 노래 부르고 마감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아, 더 에디트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둘 뿐! 하나 둘 셋! 이자! 세금 신고 완료! 마쿠! 마십! 성공했어! 아, 죽을 뻔했네. 아, 나 보험 가입 돼 있지? 보험 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 이정현 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 세무사입니다. 12시 반 기준 장중시황입니다. 뉴스지만 간단히 올려봅니다. 현재 시간 거래소 마이너스 0.5%, 코스닥 플러스 0.05%, 양시장 모두 음선으로 조정 진행 중입니다. 최근 반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락 과정으로 보면 될 듯하네요. 거래소 기준 여전히 2500, 2600 박스권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코스피 200 대형주에서는 금융주의 강세가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조정의 분위기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포스코 DX, 레인보우 로보틱스, 케어젠 등이 10%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상한가 세 종목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최근에 소테마 쏠림 현상은 오늘 나오고 있지 않는 모습이며 상승 종목에서 그나마 제약바이오주의 강세 정도가 보이는 하루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줄평, 지금은 조정 중, 재상승 가능, 모두의 성공 투자 파이팅!